댓글 안 돼? 나가. 오란 너도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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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 아, 너무 웃겨. 프리무스의 제작진분들은 나에게 맨날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너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 제가 2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맞아. 이거는 못 나가. 우리 엄마 보면 울 수도 있단 말이야. 저거 강아지 너무 귀엽다. 강아지. 이름이? 라떼. 라떼? 네, 라떼. 야! 라떼야! 안녕. 어떡해. 그만해라. 누가 보면 현아가 미쳤어. 귀여워. 강아지가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방금은? 맞네. 귀엽고. 앉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해보자. 앉아. 앉아. 옳지.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귀여우니까. 이름은 뭘로 할까? 흰덩이. 너무 최소. 언니. 이거 뭐예요? 아침에 왔어? 네. 흰둥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어때? 이름 있어. 뭔데요? 빠숑이야. 빠숑? 빠숑? 빠숑. 빠숑? 너의 이름은 빠숑이었어. 가지고 와! 안 되겠지? 일로 와. 아, 예뻐. 빠숑아, 방에 갈까? 가자 가자. 언니랑 이거 찍으러. 너무 못생겼다. 빠숑이를 소개합니다. 몇 살이야, 빠숑이? 빠숑! 이렇게 찍으면 되겠지? 어, 근데 언니의 누나의 모공이 보일 뻔했어. 빠숑이야, 만남! 따라따라따. 어? 문을 열고?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데? 따라따라따. 빠숑아, 인사해. 여기는 누나 방이야. 자, 여기 가면 너의 친구도 있어. 얘 이름은 무지라고 해. 단무지야. 어때? 마음에 들어? 인사해. 마음에 들지? 귀여워. 침대로 가볼까? 빠라따라따. 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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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해? 따라따라따. 빠숑, 이것 봐. 얘는 심순 가족이야. 그리고 여기는 누나의 침대고. 귀여워. 따라따라따. 빠숑. 빠숑? 빠숑, 여기 한번 봐줘, 빠숑. 안 돼, 거기 위험에 떨어져. 빠숑, 빠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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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빠숑이 지했다. 빠숑아! 어떡해, 나. 탁구로 가지 못했어. 일부러 너는 예능을 알아. 일부러 나에게 일을 일부러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썼어.
진짜 황당하네. 물을 많이 마셨구나, 빠숑아. 언니. 네. 나 식구가 생겼어. 뭐? 얘 말티즈. 뭐? 좀 작게, 작게 말해줄래? 귀 아프니까. 난 강아지가 지나지 않아. 왜? 아, 뭐야? 자랑하려고 전화했는데. 아, 너는 같이 귀여워지는 거? 어, 완전 귀여워. 언니, 이따 빠숑이 보러 와. 천천히 생각해보니 빠숑 모시게 빨리 와. 알았어. 어, 이거랑 이건가? 너다. 진짜 똑같다. 얜 미숑인가? 난 너의 정체를 알아냈다. 난 비숑이었어. 비숑의 성격을 알아볼까? 비숑 프리제. 그래서 네 이름이 빠숑이구나. 비숑 프리제는 알러지를 덜 유발하는 하이포 알러제닉 성분의 털을 지녀. 오, 너 되게 좋은 거를 가졌네. 비염이나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키우기에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성격이 좋아서 치유견으로도 훈련이 되었다는 비숑 프리제. 너가 성격이 너무 좋대. 어쩐지 처음 봤는데 막 나 달려왔잖아. 알았어, 너만 예뻐. 간지러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너만 한다. 와. 좋다고 하잖아, 빨리 와. 빨리 했습니다. 알러지 있는 사람에게도 적합한 애완견이다 라고 누가 그래? 네이버 지식이. 네. 그래서 방송국이 얘를 안 돼! 돼! 그건 안 돼. 귀여운 표정 지어. 힘들어. 이거 진짜 귀엽다. 저기 카메라에 찍혀. 여기 보세요. 비숑이 저기 봐, 빠숑. 얘랑 나랑 오늘 스타일이 똑같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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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네가 방탄이구나. 너, 나, 응? 나 이나. 네가 수컷이야. 나. 무슨 이게 너 사극을 많이 봤군. 안 되겠다. 아하, 맞아. 얘 목욕하고 밥 주고 뭐 하고. 아닐까? 아닐까? 얘는 근데 되게 유명해. 성격이 너무 좋아. 그렇게 유명해? 어머, 그렇게 유명하세요? 아니, 내 말, 어머, 내 말을. 야, 언제 저 말을 지키고. 나? 외롭진 않을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힘들지 않을까요? 전 언니가 레이저를 쏘지만 힘들지 않다고 대답할게요. 아니,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집에 두고 가. 그쵸? 저는 오늘 새로운 빠숑이와 귀여워. 다시. 저는 오늘 빠숑이와 함께 밖에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지 마. 빠숑, 앞에 봐. 원샷을 받으란 말이야. 방송을 알아야 돼. 나랑 같이 방송국 다니려면은 어? 사람들한테 아우.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는 장을 보도록 하... 그래서 이거 봐, 진짜. 안녕. 가요? 하지 마, 하지 마. 어? 아! 진짜 웃겨, 이거 봐봐. 너는 왜 나오기가 싫어? 말해봐. 첫 나들이. 나나나나. 첫 나들이. 나왔다. 또 카메라를 켜니까 바깥으로 나오네. 너 되게 웃긴다. 올라. 저녁이에요. 나오라니까 또 들어갑니다. 그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름은 뭉치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너무 귀여워. 아, 야코 손사탕 같아. 그냥 또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있죠. 정말. 이름표를 보내 내 가슴에 오! 확실한 사랑에 도장을 찍어. 얘한테 내가 도장을 찍어. 야, 너 원래대로 안 부른다? 그럼. 그러면 끝나지 않는 노래를 난 계속해야 돼. 님의 캥거루같이 여기 들어갈래? 나 이거 청양고추 아빠 사주면 안 돼? 절대 너를 아빠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야. 내 생각엔 얘가 멀미가 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는 걸 사오는 게 좋겠죠. 오! 오, 이건 좀 좋다. 닭가슴살 소시지. 좋아할까요? 완전 좋아. 꼬리 사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이런 소리도? 그럼 이거 사왔네. 아, 닭다리. 여기를 물고 이렇게 팍 뜯으면서 놀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발바닥 닦는 건 없나? 발이 너무 꼬질꼬질하던데? 아까 오줌 쪘잖아. 어, 잠깐만요. 선생님, 강아지 샤워할 줄 알아요? 아, 근데 내 다롱이도 잘 안 씻기는데. 그래,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한번. 어디 샴푸 한번 골라보시죠. 어, 그래요. 이게 좋아 보여. 저자극성. 꽂히는 거로. 알로에 추출물, 탁월해. 드라이기 있어요, 지금? 없어요. 없어요? 아, 써봐야죠. 이거 괜찮고. 이것도 좋은데, 이거.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먹어요? 먹긴 하는데, 먹긴 하지. 플래카드를 전 진짜 아껴 쓰고 있는데, 봐봐요. 3,000원, 7,900원, 38,000원. 싸죠? 나중에, TV 샀어요. 뭐라고요? 제가 TV가 필요한 이유는 말이죠. 저는 음악 방송을 하고 나서 무대 모니터를 해야 하는데 집에 TV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잘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을 할 수 없겠죠? 그렇게 위해서 사주셔야 해요. 이 안 사주시면 이걸로 전 이렇게 끌고 올 거예요. 저기 TV요. 아니면 전 이걸로 그냥.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 그럼 라면을 먼저 사. 안돼. 우리 이거 맛있어. 라면 무슨 라면 좋아해? 나 라면이랑. 블랙이랑 X이랑 X게스트랑 비빔면이랑 X이랑 X무도 X게라면도 밥비야? 그럼? 초고추장 여깄다 배 X
야. 미안. 큰 거. 라면에 골뱅이도 들어가? 비빔면. 제목 골빈면. 이거 골빈면 아니고 골빈면. 앞글자를 지우고 서로 콜라보를 한 거죠. 현아 음식 먹어보셨나요 혹시? 아 완전 많이 먹어봤죠. 생각보다 되게 잘해요. 뭐 김치볶음밥도 먹어봤고 파전도 먹어봤고요. 떡볶이, 뭐 튀김 뭐 다 먹어봤어요. 골빈면 드셔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먹어본 적 없는데 실패율이 가장 적은 아이템이라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드셔보세요. 난 소세지를 또 쳐다봤다. 이제 그만하네. 하나만 딱 더 먹을까? 가요 우리. 이거 먹었어? 이거는 팥 없는 거, 찹쌀로만 꽉 채워야 돼. 이거 설탕 묻혀줘요? 설탕이요? 드리죠. 아, 본인은 안 먹고 팀장님 사드리려고? 네, 이거 두 개만. 네? 세 개예요. 그래, 잘 먹을게. 언니, 근데 이건 카드로 날 살 수가 없어, 3,000원이라서. 2,700원. 들었지? 이거 카드로 할 수가 없어. 내가 다른 거 살 때 카드로 사줄게. 먹고 싶어? 언니, 먹고 싶어. 계속 잔다고?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언니 사준다며? 상했을까봐. 맨날 술주 잘해봤는데. 땡. 이걸로 해도 돼요? 응. 그쪽에서도 보여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 아껴 썼어요. 우리나라에 블랙카드 몇 명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연예인 중에. 연예인 중에? 한 명. 누구? 지디. 내 카드는 블랙. 무한대로 싹 긁어버려. 그 가사가 그건가? 멋있다. 너무 졸린데 요리를 해야 절 안 깨울 것 같거든요. 다들 힘들긴 힘들었나 봐요. 뭉치는 넉다운! 정말 손 뭉치 같고 카메라 다섯 개를 세팅해 주시고 저기 요리를 하라며 이렇게 지금부터 목소리가 이거는 아저씨인데? 이건 내가 아니야. 위에만가? 오. 이제 거의 프로의 수준입니다, 이제, 여러분. 거의 신의 경지로 이제 제가 딱 바스트로다가 각도도 딱 맞추고 오늘의 요리 골빈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데 볼 수 있는 골뱅이를 준비해주시면 되고 비빔면을 그대로 챙겨주시면 되는데요. 골빈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순서인데 면에 바로 소스를 묻히지 않고 골뱅이에다가 소스를 먼저 버무려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이걸
할 때 제 주변에 밥을 먹어 뭐야 맛있는 냄새 난다 그 뭐야 어떻게 먹는 거야 맛있겠다 하면서 사람들을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너무 당황스럽게 지금 다 취침 중이에요. 지금 시간은 10시 한 40분 정도 됐고요. 정은 언니도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고 저기 우리 어? 일어났는데 촬영하자고 할까봐 귀찮아서 늘어져 있는 것 같고 우리 뭉치도 쇼 처음 나가본 게 피곤했는지 계속 잠만 잡니다. 비빔면을 많이들 해드시지 않나요? 예쁘게 찍어주셔야 해요. 골뱅이를 말고 저를 예쁘게 찍어주셔야 해요. 반 넣고 너무 웃겨 보이는 거 아니겠지? 자다 일어나서 막 돼지같이 먹으려고 요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나 엄청 예쁜 요리 교실 같은 느낌으로 원했는데 이거는 살기 위해 먹으려고 요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군.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기다리면 돼요. 진짜 별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따로 샀던 초고추장은 양파랑 기호에 따라서 다른 야채들을 곁들여서 먹으면 양념 소스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초고추장을 조금 넣어주면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만큼씩 이랬는데 맛이 없다면 전 정말 요리에 소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요. 다 익은 것 같아요. 잘 샀다 오늘. 아주 간단해요. 여기에 다 된 면을 짠! 빠트려 주시고 버무리는 거. 이렇게 쉽죠? 쉽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 조물조물 이렇게 하면 굴린면이 완성됩니다. 너무 허술하고 있다. 자, 완성! 드디어 굴린면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걸 시식해줄 우리 어? 얘는 스케줄을 해서 피곤하거든요. 어, 쭈까쭈까 잠만 자.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사준 선물을 가지고 잘 놀았어요. 벌떡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벌떡 일어났죠? 이게 엄청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여기 있군요. 디오리 쌤, 골빈면을 드시러 가는 건 어때요? 완전 좋지. 따라따 언니 그만 자. 벌떡 일어났어. 골빈면 먹으러 가자. 저 애는 누구죠? 얼굴이 너무 부었어요. 어, 꿀아 빨리 와야 돼. 빨리 가자. 제가 다 깨웠어요. 가자. 정말 맛있겠다. 난 저거 먹을래. 이건 언니랑 오빠들. 어김없이 우리는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다 먹었으니까 언니 오빠가 굴빈면을 먹을 수 있게 저는 카메라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원, 투, 이건 나, 쓰리.
3 4 아까 끝났다고 시간이. 아니 분명히 끝났었는데 그런데 여섯한 것 같아요. 영양소가 맛도 괜찮은데? 와. 맛있어? 응, 맛있어.